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예요? 일단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눈도 막 충혈돼서 시뻘겋고 지금 보시면 되게 초췌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뭔가 또 새로운 이제 일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좀 사무실이랑 이런 걸 좀 마련을 했는데 좀 이제 재벌몰이라는 자동차 용품 이런 거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이제 사이트도 좀 개설을 하고 그동안 이것 때문에 엄청 바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좀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저희 그 사무실이에요. 이렇게 혼자 일을 하는. 그래서 이제 손님들도 모시고 이러고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저희 이렇게 직원들도 좀 일하는 곳인데 오늘 또 휴일이라서 또 이제 오늘 다 쉬는 날이거든요. 제가 또 이런 고용법 이런 걸 또 정확하게 다 지키고 있어가지고 휴일에는 또 다 쉬고 여기 좀 이렇게 짐들이 많이 쌓여있네. 이건 또 한마디 해야겠네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좀 치우고 가라고 했더니 여기가 이제 선샤인이 쫙 비춰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잔하고 항상 아침을 시작하곤 해요. 이제 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합성 좀 받으면서 비타민 D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죠 여기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저희 연구 또 전담부서 팀이 있는 곳인데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재벌모를 이제 운영을 하려면서 생각보다 이게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도 좀 하고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저희 이제 직원들 좀 휴게실 공간이고 여기서 이제 밥도 먹고 같이 좀 화기애애하게 여행 여기서 막 회의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화기애애하게 같이 밥도 먹고 웃으면서 항상 저희는 웃는 게 좀 모토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주방이랑 이런 것도 다 있고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이런 최고 커피 같은 것도 여기 다 항상 구비를 해놔요. 직접 원두를 갈아 마시는 건 원치 않거든요. 이런 데 이렇게 쫙 준비를 해놔서 직원들도 굉장히 좀 좋아하고요. 같이 좀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 사무실 좀 보여드리고 좀 이런 중이에요 현재. 아니 여기 남의 사무실인데 뭐 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그 관리실에 여기 사무실 한 10분 정도만 좀 빌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사무실이라 네.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10분 동안 좀 빌리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사실 제 사무실은 아니고 창고가 있는데 거기가 제 사무실이거든요. 여기 그냥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찍어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빨리 나가셔야 돼요. 네. 빨리 나가세요. 챙길게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지금 바로 나갈게요. 여기 그 주차권 도장 찍어주나요? 일단 나가세요. 일단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저희 그 지하 1층에 있는 창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건들을 이쪽으로 쫙 쌓아놓고 있는데 300평 정도 규모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 좀 휴일이라서 오늘은 좀 이제 다 좀 쉬고 있는데요. 여기 또 저희가 이제 재벌몰의 이제 제품들을 또 여기서 만들어내고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배송까지 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또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창고 지금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크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이제 창고를 좀 마련을 해가지고 또 포장하고 또 제품 이렇게 배송하고 또 이런 직원들이 또 이제 일을 하는 공간이고요. 근데 자동차 용품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보이네요? 핸드폰, 막 보호 필름이랑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창고인데, 이거를 하시는 분이 저에게 사실 요만큼의 공간을 주셨어요. 여기가 사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요만큼 주셨어요. 한 평. 제 옛날에 고시원 살았었잖아요. 제 고시원보다 넓어요. 사실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허세를 부려서 죄송하고 아까 전에 거기 이제 회사에서 저 이제 또 재벌몰 제가 이제 또 따로 오픈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작게라도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도 이제 핸들 커버 이런 것도 팔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 정리함 이런 것도 요즘 트렁크에서 많이 쓰잖아요. 맞아. 이게 이제 순정 발판 매트예요. 다 코일 매트 이런 거 아니고 요즘 또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순정으로 시거잭 이런 제품이라든지 자동차 목베개라든지 진짜 편하거든요. 이거 하나 딱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방에 그리고 또 허리 쿠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이거 하면 허리 난리 나거든요. 제가 허리 안 좋은 거 알죠? 그래서 이 허리 쿠션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또 방향제, 자동차용 그런 것도 좀 다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주력으로 파는 게 또 있거든요. 저희 또 저 일을 도와주는 또 저희 김씨 서씨 성이 서였나? 서씨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저희 재벌몰에서 또 이제 주력으로 팔고 있는 이제 핸드폰 거치대. 이거 성능 좋거든요. 또 이거 말고도 여러 종류들 되게 많이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쑥스럽지만 제가 또 여기서 평상시에 자고 하고 있고요. 저희 또 파는 차량용 가습기가 있어요. 건조한 목. 그래서 이거 항상 틀어놓고 여기서 이제 좀 잠도 좀 자고 하나 제가 요즘 좀 초췌해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오픈하기까지 한 6개월 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 재벌모를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또 일하는 서씨라고 저도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일단 재무제표 좀 이렇게 좀 부탁 좀 할게요. 재무제표? 우리 일단 1년치 또 매출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좀 브리핑 좀 부탁할게요. 잠시만요. 이런 기업입니다, 저희.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사실 이거 알칸트라 그때 주문했던 그거 맞죠? 예. 이거 손에 이렇게 땀 안 흘리게 하고 이런 거. 네, 맞아요. 이런 꼼꼼히 좀 잘해줘요. 이런 데 좀 이렇게 상처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고객분들은 벤틀리 이런 거 익숙하기 때문에 소에 상처나고 이런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천연 이거 소가죽 맞죠?
아, 네네. 소고기 할 때 먹는 그런 거 아니고 소냄새가 확실히 나줘야 돼. 차에 탔을 때 소냄새가 확 풍겨줘야 내가 새 차를 탔구나. 아, 여기다 물건을 담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소 가죽으로 만든 거에 누가 돼지고기 담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좀 잘 주의해주고 네. 그런 설명이랑 이런 걸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가서 작업하겠습니다. 아, 초고속 충전 맞죠? 네. 네. 구독자분들은 한 시간씩 걸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 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다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해주길 바라고. 오픈을 하면서 사실 네이버에도 가격들을 많이 올려놓고 해서 막 할인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오픈 기념으로 정말 최저가 거기서 좀 더 할인을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네. 네, 일단 저희 재벌문의 모토가 뭐예요? 저희는 무조건 좋은 제품을 가지고 거품 없는 그런 가격에 판다. 그렇죠. 네. 그게 저희 좀 모토거든요. 지금 물건이 사이트에 한 몇 개 정도 지금 세팅이 되죠? 지금 대략 2, 300개로 지금 세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2, 300개 예. 정도? 와, 그 정도면 진짜 종류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제품, 거품 없이 이렇게 해서 좀 판매를 해보려고 하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즉시 이제 그 또 설명란이랑 제가 댓글란에 사이트 주소로 오픈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또 할인 이벤트 한 7일 정도 해가지고 예. 자, 그렇게 하면 돈은 안 남잖아요. 일단 무조건 적자잖아요. 아, 그렇죠.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힘 써야죠. 일단 적자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완전 적자로 우리 좀 열심히 해봅시다. 네. 알죠? 저희 재볼문 이제 일주일간 일단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니까 진짜 최저가에서 더 할인을 해드리니까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란이랑 설명란에 또 이렇게 사이트 다 띄워놓을게요. 저도 새로운 또 사업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 되게 좋은 제품들도 계속 업데이트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있어서 아 재볼문으로 오면은 진짜 원하는 차량용품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여러분들 사이트 오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 수고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진짜 잠을 못 자가지고 죄송해요. 이제 좀 자러 가봐야 돼가지고요. 아, 나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할게요.